스프리 두 개, 스투빈.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릴의 이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릴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일단 소비자인 앵글러의 인상이 깊게 남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것만큼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신조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는데 요즘 릴들을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고유한 단어를 채용을 해서 그대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많더라고요. 한번 의미를 이게 무슨 뜻이지? 영어가 아닌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다가 참 재밌는 뜻도 많아서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머천다이징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광고 쪽, 광고 카피 만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작명을 할 때 이름을 붙일 때는 길어야 다섯 글자 이내, 보통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정도로 되면서 귀에 탁 들어오고 머리에 탁 각인이 될 그런 발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쓰거나 라틴어를 쓰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일들은 모델이 많지 않았을 때는 좀 단순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모델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 다 일일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야, 이 회사도 이름 붙이느라고 고생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유럽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멋진 이름이 붙어 있는 모델들, 그리고 프랑스의 미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번호로만, 숫자로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였어요. 독일제 퀵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델이 많지도 않았고, 그냥 간단하게, 자, 미첼 같은 경우엔 세 자리 숫자, 300번대, 400번대, 뭐 500번대. 뭐 아무튼 그래서 한번 카탈로그 들고 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제릴 다이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아주 옛날에 다이와의 릴은 SS 시리즈가 유명했어요. 그때부터 그 SS가 단순한 SS가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이게 슈퍼 스포츠였다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루어낚시 전용 브랜드 릴, 베이트릴, 스피닝릴이 나오면서 팬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었어요. 유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발전이 되면서 토너먼트 시리즈 나오잖아요. 토너먼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혼은 경기 말하잖아요. 그때 이 아부리를 벗겨서 만든 이 베이트 캐스팅릴 나오는데 그때 그거는 밀리오네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밀리오네어는 뭐 백만장자라는 뜻이고 뭐 옛날엔 그랬습니다. 요즘 릴 생각을 해보죠. 이그지스트가 제일 하이엔드 릴이니까 이그지스트 영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스용의 스티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 스티즈는 영어 사전에 없어서 알아보니까 그 미국 말이에요. 슬랭입니다. 그것도 속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독자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한다는 그런 뜻에 나만의 뭐 특성, 나만의 스타일 할 때 그 뜻이랍니다. 스피닝 릴 중에 저도 사용하는 그 세르테이트는 이건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세르테이트는 경기라는 뜻이에요. 역시 똑같은 토너먼트랑 비슷한 뜻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중저가 제품 중에 칼디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칼디아는 히라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또 베이트 캐스팅 릴에 있는 질리온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죠. 이건 막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뭐 몇몇 이름 들어봤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고유한 명사나 동사를 그대로 이름에 채용한 예가 되겠네요. 그 이외에는
신조어들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여러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이 많았습니다. 다이와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시마노요. 일단 제일 하이엔드 스피닝률 스텔라죠. 스텔라 역시 라틴어입니다. 영화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라고. 스텔라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저 우주에 있는 그 별. 라틴어예요. 미국에서는 뒤에 R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영어가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스텔라는 사람 이름으로도 종종 사용되지만 별이라는 뜻입니다. 네. 뱅키시라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벼운 일. 그 뱅키시라는 이름은 뜻은 극복하다라는 단어인데 릴 이름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 영국제 그 스포츠카 중에 그 왜 007 제임스 본드가 타는 에스턴 마틴에서 나온 차들 있잖아요. 그 중에 뱅키시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신형 나온 트윈 파워. 이건 저 의미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트윈 파워가 처음 나왔을 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 특이하게 예비 스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풀이 두 개, 트윈 파워 두 가지 힘물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량이 다른 예비용 스풀이 하나 더 들어 있었기 때문에 트윈 파워가 트윈 파워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 이외에 왜 그 반탐이라는 거 예전에 시마노가 최초에 만든 베이트리의 이름이 반탐이었어요. 그 고유한 모델로 내놓은 게 반탐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지역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투게 예, 싸움용 닭 있지 않습니까? 그 투게 그 닭 품종을 반탐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캘카타도 역시 지역 이름입니다. 인도의 서벵갈주의 수도 콜카타가 캘카타죠, 영어로. 왜 지역명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베이트 캐스팅 릴들 이름이 다 별 이름이거나 별자리 이름이잖아요. 스텔라가 별인 것처럼 안타레스는 전갈자리의 알파성 이름이고 스코피오는 이름 그대로 전갈자리란 뜻이고 알데바란 황소자리의 알파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시마노에서 신형 또 베이트 캐스팅이 나오면은 뭐 다른 별 이름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뭐 리게리니, 뭐 시리우스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제 브랜드 중에서 료비릴에도 이름, 뭐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뭐 바리우스니, 뭐 익시오네, 뭐 이런, 뭐 그런 신조어가 익시오네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레그노라는 베이트릴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탈리아 마리아라고 그러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왕국이란 뜻이고 마리우스. 마리우스는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다양하다는 뜻이고 자우버란 스피닝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이거는 독일어예요. 마법, 마력 이런 뜻입니다. 그 자우버의 조금 그 중저가 버전 아플라우즈는 뭐 갈채, 찬양 이런 뜻이고 이렇게 일제리에는 독특한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구난방이죠. 뭐 좋은 거 갖다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럽제 옛날 릴들로 이제 이렇게 가보면 유럽제 과거의 릴들은 그렇게 다양한 모델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게 아브릴인데 아브릴은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이 베이트릴 엠버서더죠. 엠버서더 이름 그대로 엠버서더 대사입니다. 대사관에 대사고 스피닝릴은 카디날이잖아요. 카디날은 대주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데 말이 나온 김에 아부가르시아니 크로즈드 페이스릴이 나옵니다만 크로즈드 페이스릴의 모델 이름은 디플로매트입니다. 외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뭐 대사라든지 뭐 대주교라든 외교관이라든지 무슨 직위를 나타내는 이름을 아부에서 많이 붙여놨어요. 한 가지 더 예전에 또 소개해드렸는데 요거 2000년도에 나온 메이드 인 스웨덴 최후의 스피닝 링은 스베란이라는 건데
이거는 스웨덴어로 왕조라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소버린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국의 뭐 왕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지위를 나타내는 거가 유럽절 이래 많아요. 특히 영국의 하디의 플라일 이래 뭐 마키스니 소버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무슨 귀족들의 자기 이름이기도 해요. 마키스는 후작이란 뜻이니까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유럽 제리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제리대 대표 그러면은 펜인데 펜도 그렇게 과거에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번호로만 붙어 있었고 단순하게 가장 잘 팔렸던 게 스핀 피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스핀 피셔 그러면은 스피닝 릴, 고기 잡는 스피닝 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단순한 그런 이름이었다가 최근에는 슬래머라는 이름 붙은 거 나와요. 슬래머도 영어라기보다는 미국 말입니다. 슬랭, 속어예요. 이게 감옥, 형무소라는 뜻이랍니다. 슬래머라는. 사납고 거친 물고기를 잡아서 형무소에 가둬놓는 그런 일이다라는 뜻인가 봐요. 입에 붙어서 막 부르는 스텔라니, 이그지스트니, 세르테이트니, 트윈파워. 실은 이게 다 은근히 이름이, 의미들이 다 있는 거니까요. 최신 릴은 또 어떤 이름이 붙어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이제 카탈로그로 훑어보다 보니까, 아, 과거에는 진짜 모델들이 단순했구나. 최근에 시마노 다이와의 릴 모델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